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는 4차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원들이 잇따라 부당해고를 당하고 있다며 한진택배 노동조합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 중인 쿠팡이 노동자들에게도 1,000억 원어치 주식을 주겠다고 했지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현대차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생산되는 첫 전기차 모델을 공개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나섭니다. 급성장을 하고 있는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이 될지 주목됩니다. 지난 16일 동해 민통성 북방에서 신병을 확보한 북한 민간인 남성이 월남한 이후 10여 차례 군감시 장비에 포착됐지만 9번째 포착 이후에 대응에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DA TV 뉴스 방다현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는 4차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23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주요 도시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에서 심야 시간대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며 방역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정 총리는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한다며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격리 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잇따라 부당해고를 당하고 있다며 한진택배 노동조합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한진택배 조합원들은 23일 아침 8시부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조합원 해고가 철회될 때까지 배송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택배연대노조는 한진택배 조합원들이 당장 집화 등 배송일체 작업을 멈춘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한진택배 노동자 280여 명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택배연대 노조 관계자는 노조지회 한진택배 노동자들이 각자 맡은 지역의 배송을 거부하는 만큼 일부 지역에서는 택배를 받는데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 중인 쿠팡이 노동자들에게도 주식을 주겠다고 했죠. 쿠팡은 직원들에게 1,000억 원어치 주식을 주겠다고 했지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1년을 일하면 절반을 주고 2년을 채우면 나머지 절반을 주겠다는 겁니다. 쿠팡에서 2년 이상 일한 직원은 18%에 불과했고 70% 가까이가 1년 미만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이탈을 막기 위한 미끼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한 사망자는 5명.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지난해 10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28살 장덕준 씨는 자기가 일하던 곳을 세기말 7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물류센터에서 오후 7시부터 하루 8에서 9.5시간 동안 밤을 새우는 심야 노동을 했고 근무 기간 몸무게가 15kg이나 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장덕준 씨 말고 나머지 4명에 대해 쿠팡은 업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생산되는 첫 전기차 모델을 공개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나섭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통해 양산되는 현대차의 첫 전기차 모델 아이오닉5는 울산 제1공장에서 생산을 전담합니다. 아이오닉5는 한 번 충전으로 500km를 갈 수 있고 18분 만에 급속 충전이 가능한데 정부 보조금 등을 감안하면 3천만 원대 후반에서 4천만 원 선에서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까지 세계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의 독주 속에 독일의 폭스바겐과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 현대 기아차 등이 그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친환경차 육성을 공약으로 내건 미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만큼 시장 규모 확대에 따른 업체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6일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을 확보한 북한 민간인 남성이 월남한 이후 10여 차례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됐지만 9번째 포착 이후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북한 남성이 16일 새벽 1시 5분부터 1시 38분 사이에 처음 군 감시카메라 4대에서 5차례 포착돼 2차례 경보와 알림창이 떴지만 감시병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벽 4시 12분부터 새벽 4시 14분 사이에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CCTV 7번 도로에서 이 남성이 세 차례 포착됐지만 경보와 알림창이 뜨지 않았습니다. 이후 새벽 4시 16분부터 4시 18분 사이에 민통소초 CCTV에 이 남성이 두 차례 포착됐을 때에야 비로소 상황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하참은 16일 해수 온도는 영상 6에서 8도였고 이 남성이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6시간 동안 헤엄쳐 새벽 1시 5분쯤 통일 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상륙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 점검 결과 해안수색부대의 관리 목록에 없는 배수로 세 곳을 찾았고 이 남성이 통과한 배수로 차단물은 이 남성이 통과하기 전부터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남성이 최초 발견될 때까지 사단과 군단의 초기 대응이 안일했고 상황 조치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등 제대로 작전 수행이 미흡했다고 시인한 뒤 작전 기강 확립과 장비 보강 등 보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